아이, 그래 한번 신어봐. 내 거 왜 신어? 너 이 녀석아 어디다 침 뱉고 태도가 왜 그래? 셀지 기봉이 형한테 배웠어. 너 이놈아 기봉이 나쁜 녀석이라고 놀러가지 말라고 했지? 기봉이 형 되게 착해. 가면 술도 주고 담배도 주고 막 여자 그림 막 보여주고 되게 가족같이 잘해준다. 거기 가서 놀지 마 이놈아. 싫어. 거기서 놀 거야. 가지 마 이놈아. 거기 되게 가족같은 분위기야. 이런 가족같은 분위기를 만나. 네가 가족으로 꺼내가지고 저기 일요일 9시 저기 ETV 개그 프로 개그 콘서트 정답하는 모습을 지켜보겠어. 야, 야. 아, 할머니. 아, 넌 뭐야 이 녀석아. 할머니 대구는 오늘부터 마라톤으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된다. 마라톤? 지금도 동네 열 바퀴 한 번도 안 쉬고 지금 뛰고 왔다. 야 많이 뛰었다. 왜 그래 심장이 여기 있나? 왜 그래. 썩은 내가 옆에서 난다. 냄새가 되고 아우 냄새가. 야 이놈아 네가 이 부실한 다리를 무슨 마라톤 선수야. 아니다. 어? 대구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아~ 몸매는 끝내줘요. 할머니 몸매는 쭈글쭈글. 야 이놈아 야 할머니가 뭐가 쭈글쭈글해 이놈아. 너무한다 이놈아. 할머니 내가 안 그래도 할머니 절대 늙지 말라고 내 신비의 묘약을 갖고 왔다. 신비의 이거를 얼굴에 빡빡 문지르면 된다. 그럼 젊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동글동글하냐? 빡빡 빡빡 문지르는 거 빡빡. 이게 뭔데? 방부제. 절대 안 늙는다. 너나 발라라 이놈아. 너나 이놈아. 아부대구. 응. 할머니 나 이제 계약하니까 학용품 사게 돈 줘라. 학용품? 돈이 없어. 난 맨날 몽당 연필 쓰고 애들은 다 새 거 쓰는데. 이 할머니가 그럼 밖에 추운데 나가가지고 일자리 구했으니까 돈 벌어올게. 할머니 또 병 팔려가는 거라. 아니야 이놈아. 그럼 판자댁에 치들어 가는 거야. 아니야 이놈아. 그럼 어디 가는데. 다 일할 때가 있어 이놈아. 주유소야 주유소. 와 섹시하다. 주유소. 아유 생태야. 주유소. 이따마다 빨간색만 보면 따. 오우 썩었네라. 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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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저 변화. 여기 왜 끊겼냐 이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잡고 있어라 전화 이제. 여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왜 뭐래 전화기가? 춘천에서 이 할미가 이 어려운 환경에도 손주나 바보 동네 대구랑 이렇게 데리고 산다고 지원금을 줄지도 모르는. 와, 영원할 수 있겠다. 너 이렇게 더 불쌍하게 하고 있어. 더 불쌍하게. 너 바보처럼 막 뛰어댕기고. 너 불쌍해. 가방 이런 거 주워 해치고. 기침 막. 실례합니다. 나 옷 줘라. 옷 줘. 옷 줘. 옷 줘. 옷 줘. 옷 줘. 여기 김태희 할머니 댁인가요? 예, 예, 전대. 아, 김태희 할머님이세요? 예, 예, 예. 아, 저 군청에서 나왔습니다. 아, 예, 뛰어. 대구 다리는 100만불짜리 다리. 대구 다리는. 아, 할머니께서 이게 혼자서 손주를 잘 키우신다고요? 예, 손주, 야, 기침해, 기침해. 아, 더군다나 동네 바보도 돌봐주시고. 대구 다리는 100만불짜리. 그 동네에 아주 아이들 잘 키운다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청에서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잘 키우신다고 그래가지고 예 상주시게요. 아이들을 몇 명 더 데려왔습니다. 얘들아 들어와. 뭐야 내 집에서 나가. 안 나가 이 녀석들아.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이놈아. 테레비에서 봤다. 진짜 아프다니까 인규야. 이제 할미가 살 날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놔두고 내가 어떻게 죽노. 할머니랑 평생 살 거야. 하늘 넘으시마니 우리 금쪽 같은 내 새끼. 인규 걱정하지 마. 무슨 소리야. 할머니 앞으로 생명보험 5개 들어놨어. 다 8천 될 거야. 이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만나. 네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고
약간 쪽팔린 모습을 지켜! 아이고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여자지? 왜 국물처럼 불을 하냐 이놈아.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누구야? 바보 대구 아니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바보 대구 아니요? 아 저는 실은 바보 대구가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구파 보스 대구라고 합니다. 오. 피치 못한 사정으로 상대파에게 쫓기는 몸이 돼서 이곳 시골까지 내려와 바보 분장을 하고 숨어 살고 있었죠. 웃기고 나빠졌네. 그동안 보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생활비가 보탤 수 있어요. 아이고 이거 돈이다. 뭐 이런 걸 다 주셔요. 뭐 이거 천 원인데.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 얼마 진짜. 천 원이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절 드릴 테니까. 아이고 절은 뭐 받으십시오. 저한테 인기야 공부 열심히 하고 대구요 할머니 절 받으세요. 아이고 뭐 절을 저한테. 아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절 받는다 그랬잖아요. 절 받으라고. 가자니 바나나 먹어라. 바나나. 할머니 내 바나나 주면 어떡해. 아유 그러면은 이 할미가 요 앞에 나가가지고 바나나 사올게 이래가지고. 너 무슨 일하러 가는데? 요 앞에 일하러 뭐 거꾸로 꼈냐? 어찌됐건 요 앞에 가가지고 뭘 이런 거에 웃나? 물 앞에 가가지고 이 바켓을 들고 가가지고 일하면 돼. 차 이쪽에 가가지고 일하는데. 할머니 또 동네 앞 세차하러 가는구나. 아니야 이놈아. 그럼 어디 가는데? 레이싱건 레이싱건 레이싱건. 엄마 달려 달려. 자 달리고. 합니다. 밥줘. 아, 밥 먹어야지. 나물에다가 나 차려놨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에이 뭐야 이거 김치랑 풀떼기밖에 없고. 이거 다 없고 어떻게 먹으라고 요리도 못하면서. 네가 감히 이 할미한테 요리를 놀아줬느냐. 사실 이 할미는 조선조 중종 15년 수락관 상궁인 대장금의 후계자였느니라. 그때 상궁마마께서는 수락상을 가르쳐준다고 수락관으로 날 데려갔었지. 중종 임금이 특히 좋아했던 황기와 인삼, 배추, 황간 등을 갈아 만든 그 최고의 궁중 요리를 해주는 거야? 그때 배웠어야 되는데. 그때 배웠어. 뭐야 그럼 요리 못해? 아니 왜 내려가냐? 우리 아이고 다 내려갔다. 에이 뭐야? 뭐야 이놈아. 그럼 바보 대구 아니오? 이제부터 철학사 대구라고 불러라. 철학사 대구가 뭐야? 철학사 모르냐? 몰라. 모르면 뭐야? 병에서 익혀. 익혀서 먹어. 안 익히면 배탈 나. 명심해. 그게 뭐야 인마. 뭐야 바보. 일다가 한동안 중단했던 중이에요. 그래 그래. 차력을 보여주겠다. 자. 우와. 뭐야 이게? 이걸로 날 때려봐라. 우와 때려도 돼? 으아! 어휴 근육 봐. 진짜 진짜 한 번? 왜 때리라고 했어? 진짜, 진짜, 진짜 사력을 보여줘. 어, 그래, 그래. 바보 대구. 진짜 바보 같다. 이 쇠를! 이 쇠를! 이 쇠를 먹어보겠다. 이 쇠를 먹어! 먹어? 조심해, 이빨. 이빨! 야! 야! 근데 뭐 했나? 깨물어 먹는 거 아니야? 깨물어 먹으면 이빨 다 나간다. 큰일 난다. 이거 핥아 먹어야 돼. 나가. 나가, 이제 나가서 놀아! 돌멩이 먹으러 가야지! 에이, 멍청하네. 에이, 바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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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팡이. 어이 뭐야. 갖고 와, 이놈아! 아이고, 갖고 놀 거야. 이게 어떤 건데, 이놈아? 그게 뭔데? 이게 네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속 진짜 않으셨던 거야. 할아버지의 숨결이 느낄 수 있어. 아, 이거 할아버지 거구나. 야, 이놈아! 그렇게 놀면 안 돼. 이게 솔직히. 아, 뭐야, 이거. 나 방 빼라고 했지? 에! 방 빼라고! 방 빼! 아유. 아니 철거하라고 이 통보는 받았는데요. 저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돈? 뭐? 사실이냐고! 진짜냐고! 빼라고! 조금 더 말미를 주시죠.
안 돼, 이 할머니, 안 돼! 안 돼! 어, 뭐 이렇게 거칠게 다뤄? 우리는 어디? 할머니 몸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할머니 몸 안 좋단 말이에요. 할머니, 할머니! 내가 복수할 거야! 야, 이 자식들아! 뭐야?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야, 똑바로 안 쓰냐? 야, 똑바로 써, 이씨. 너 내가 누군지 모르냐? 누구야? 어? 너 영등포 망치 형님 알지? 망치? 몰라! 몰라? 모르면 배워, 배워서 익혀, 아니까.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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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